사람 냄새 나는 곳, 생동감 넘치는 보령시.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만세 보령의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주민 보령. 보령시 대천 일동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령시 16개 읍면동을 쏙쏙 파고들어서 싹싹 파헤치는 주민 보령의 김영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네가 바로 대천 일동인데요. 오늘은 좀 독특하게 제가 사무실 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사무실 대천 일동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사무실 분위기 좋습니다. 아니 오늘 이 사무실 안에 저를 도와주실 공무원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무실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래요. 누구시죠? 어머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천 일동에서 서무 업무를 맡고 있는 조용민이라고 합니다. 조용민 주무관님. 네. 대천 일동은 어떤 동네예요? 저 처음 와봐요. 대천 일동은 옛날부터 원동이라는 소리도 듣고 보령에서 중심지 역할을 해왔어요. 그만큼 금융, 상업, 행정 전부 보령에서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또 일 좋아하거든요. 대천 일동이잖아요. 여기는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대천 일동에는 가볼 곳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 한내시장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한내시장. 아니 마침 또 제가 배가 고팠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네. 가보시죠. 하나 둘 셋 뿅! 보령시 전체 면적의 약 0.9%를 차지하고 있는 대천 일동은 보령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주민 모두가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천 일동은 행정과 상업, 금융, 또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보령의 1등 동네입니다. 뿅! 첫 번째 장소! 한내시장에 저희 완전 순간이동으로 왔네요. 저 이렇게 빨리 온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배고픈데 빨리 들어가 볼까요? 네. 갑시다! 이곳은 문화관광형 시장 한내시장입니다. 다양한 제품이 있어 알찬 장보기가 가능한데요. 한내시장은 현재 137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에 많은 고객이 찾아오는 보령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한내시장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만의 문화 아이콘 창출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화했습니다. 쇼핑문화의 사회적 변천 속에서 한내시장도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 고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내시장 투어에 나서볼까요? 패션 피플 김하나의 첫 번째 장소는 의류 점포거리입니다. 와, 없는 게 없는데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장만할 수 있어. 멋들어진 옷들을 구경하고 나면 싱싱한 내음 가득 어물쩡 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세보령의 드넓은 바다에서 잡은 제철 해산물이 언제나 가득한데요. 주무관님, 여기는 생선들을 많이 파는 거 보니까 수산시장? 그런 건가 봐요. 네, 수산시장 맞습니다. 네. 대천하면 바다, 바다면 대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바다의 향을 가득 갖고 있는 수산물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하나 골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라 잡으러 갈까요? 좋아요. 이곳은 채소전 거리. 만세보령에서 재배한 제철 채소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왠지 채소들이 좀 더 신선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찍어서 그래요. 아니, PD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 PD 하기로 했습니다. 적성을 너무 늦게 찾았나 봐. 어머. 신선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뭘 주로 파나요? 여기는 채소와 과일 같은 거 많이 파는데요. 저희가 만세보령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그만큼 완벽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 농사꾼들의 그 땀과 열정이, 노력과. 네, 노력이 가득한 정말 완벽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판답니다. 아예 좀 이따 갈 때 한 봉지 사주세요.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너무 좋죠. 한내시장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근데 하나 빼먹었어요. 어떤 거 빼먹었습니까? 시장에 오면 시장 음식을 또 먹어봐야 되잖아요. 시장 음식. 이런 말 하니까 네. 또 바로 앞에 여기 떡집이 있는데 제가 떡 좋아하거든요. 저에게 떡을 살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 기회를요? 네,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떡 사주세요.
알록달록한 떡을 보니 또 군침 도네. 아우, 이따 점심에 떡 먹어야겠다. 또 이렇게 얻어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도 주무관님 사주셨으니까. 저 안 주시고. 너무 맛있어요. 한 개 다 먹고. 잘 드시네요. 아, 근데 욕심부렸더니 목막혀요.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난다던데. 냄새요. 뭐라고? 냄새요. 그냥 사이좋게 나눠 먹었답니다. 대천 일동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원도심 공공기능 회복과 주민 생활복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천 일동에선 신기한 건축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보령경찰서 망루입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곳 망루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며 치안과 시민 보호에 힘썼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네, 여기는 문화재자료 제272호 보령경찰서 망루입니다. 여기는 1951년에 지어졌는데요. 정오나 자정에 시간을 알려주고 통행금지나 화재 비상시에 사이렌을 울리던 시설물입니다. 높이 10m의 망루 꼭대기에서는 시내 어디든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 주위를 감시하기도 쉬웠다고 하네요. 오잉? 벽면을 가득 장식한 이 사진들은 다 뭐죠? 아니, 지금 벽면을 보면은 사람들 사진이 엄청 많고, 보면 무슨 릴레이 무슨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저희 대천 1동에서 했던 희망나눔 릴레이 대천 1동이라는 사업인데요. 누구든지 소외계층을 위하여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물품이나 현금을 후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아니, 대천 1동은 살기만 좋은 줄 알았더니 마음까지 따뜻한 그런 동네인데, 이게 릴레이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다들 신청해주시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대천 1동 주민분들에게 더 많이 동참해달라고 카메라 보고 한번 얘기할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주민 네. 여러분 많이 동참해주세요! 대천 1동의 또 다른 자랑거리, 바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입니다. 보령시의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대천 1동은 봉황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능을 한껏 뽐내며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네요. 오늘 저와 함께한 대천 1동 주민 회복이 어떠셨나요? 넉넉한 인심의 한내시장과 주민들의 넘치는 끼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대천 1동으로 오세요! 행정, 금융, 상업의 중심지로 보령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참 따뜻한 대천 1동. 활발한 주민자치와 도시재생 사업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보령시의 1등 동네. 이제 대천 1동은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고장으로 비상합니다. 여기는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보령시 대천 1동입니다.